사장님, 홀계장터에 네. 블루베리가 워낙 유기농으로 유명하잖아요. 네. 너무 맛있기도 하고 저 완전 반했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네. 이게 청귤 풋귤이라는 거죠. 이것도 있다면서요? 있어요. 홀계장터에 블루베리 농장도 있고 네. 블루베리가 8월 말에 끝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귤 농장에서 이제 귤 작업하고 그래요. 아 이걸 그러면 이것도 어떤 뭐 유기농이나 뭐 이렇게 하시는 그렇죠. 거예요? 진짜요? 네. 그리고 지금 이 청귤도 이제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들이 원할 때는 판매도 하고 홀계장터에서 거기서 판매하고 이렇게 하시는 판매도 거예요? 하고 청도 담그고 그럼 혹시 네. 거기 그때 왜 홀계장터 거기에서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 청을 한다고 하던데 그 네. 청도 담그나요? 청 담그기 체험도 하죠. 아 거기까지? 어머 완전 기대된다. 네. 이게 제가요 네. 사실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몰랐어요. 아, 그래요? 지금 저는 청밖에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청귤을 깠더니 색깔이 너무 예쁘죠. 진짜 이뻐, 진짜 이뻐. 어, 너무 이뻐, 너무 이뻐. 저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? 먹어도 돼요. 아 진짜요? 새콤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게 더 매력 있다고 할 거예요. 아 진짜요? 한번 먹어봐야겠다. 어때요? 맛있어요. 맛있죠. 맛이 들었어요. 지금 맛이 들은 상태라서 요건 이제 조생 쪽에 가까운 거라서 이제 맛이 들었고 네. 이제 만생들은 조금 신맛이 강하긴 한데 지금 이제 맛이 엄청 들었죠. 이걸로다가 이게 왜 살짝 그렇지만 이렇게 왜 인삼부들 약간 새콤한 거 네, 땡길 때 땡길 때 기가 막히겠는데요? 네네네. 그러면 홀계장터는 블루베리 갖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 청귤 가지고 거기서 바로 청도 담궈서 바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귤 판매도 하고 그 주문할게 네, 홀계장터로 네, 연락을 하면은 네. 귤 판매도 귤도 구매할 수가 있고 네. 그러니까 청귤도 이 과실만 또 지금 판매를 하시는 그렇죠. 거죠. 그렇죠. 저희가 이게 제주도에서 판매되는 게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간 판매됩니다. 선생님도 한번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우리 홀계장터에 오게 되면요,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생각부터 굉장히 약간 새콤새콤하니 굉장히 맛있어요. 블루베리도 여름에는 블루베리를 즐길 수 있고요. 그 지금부터는 이렇게 청귤 아주 신선해요. 신선한 이 청귤 풋귤이잖아요. 이거를 직접 구매도 가능하고. 아이들과 오면은 청도 담궈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겨울에는 이 귤을 노지귤을 그렇죠. 구매할 수도 있는 거죠. 모두 다 유기농이라는 거. 우리 선생님을 하시던 분들이 오셔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먹거리로 준비하고 계신 만큼 정말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일 것 같습니다. 우리 한번 홀계장터로 놀러 오세요. 한 번 더 할까요? 아, 네. 네. 여러분들이 청귤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체험을 원하시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어디? 홀계장터 놀러 오세요.